자, 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 오늘도 다 함께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은 뭐 하루하루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그러면 뭐 하락은 아니겠죠? 아, 현재 선물은 약간 강보합이고요. 네. 아, 다행스럽게 유가가 한 6% 예, 정도 하락? 예, 상승하는 상승 모습 네, 보이기 하락은 때문에 안 되죠. 약간 좀 오늘도 좀 상승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희망상이지만 사실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보게 되면 5일 중에 4일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한번 기록을 세우는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좀 기록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미국 시장에 대한 마음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월요일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핫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뜨거운 이슈 확인해보고요. 또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목요일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기업이에요. 아, 기업이라고 하기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브랜드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가보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마트인데 굉장히 커요. 이 정도 하면은 바로 나오실 텐데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맞춰보세요.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알파벳 세 번째 알파벳으로. 알파벳 우리 다 알잖아요. 기업 니은 디귿처럼 A, B 다음에 뭘까요?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저도 개인적으로 코스트코를 사실 구경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가 약간 개미지옥이에요. 뭐 샀다 하면은 네. 카트가 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카트를 막 다 채워야 될 것 같고 예. 가면은 몇십만 원은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네. 다량 구매하는 걸 유도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소비를 부추킨다는 거죠. 두 명, 세 명 사는데 하나다 보면 한 10명, 19명만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분위기인데요. 오늘 코스트코를 저희가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올해 이번 달 들어서도 S&P 500이 지금까지 한 12%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거나 오히려 좀 올라갔던 조금이라도 올라갔던 주식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마존이 조금 올랐었고요. 넷플릭스가 조금 올라갔고요. 코스트코가 딱 그 정도 좀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 정도인데 네. 오히려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주 강했지만 여전히 소폭이 아직 마이너스거든요. 오늘 7% 올라갔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금 어려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네. 3개월 전 대비를 보면은요. 3개월 전 대비를 보면 S&P500이 정확하게 19.47%가 떨어졌거든요. 코스코는 불과 마이너스 0.13% 3개월 전 대비. 그러니까 3개월 전이라는 게 연초 대비잖아요. 그 정도로 별로 떨어진 게 없어요. 고점 대비 보면 최고점 대비 그렇죠. 떨어졌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틀림없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강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다음 사진에 이게 초창기의 코스트코의 모습이었군요. 사실 우리가 창고형 할인마트라는 네. 게 생긴 것도 이렇게 네. 해외에서 네.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서 생겼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생긴 건 이제 1963년 시애틀에서 이러저러 생겼었는데요. 실제로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한 것은 제가 그 화면 잡아주시면 1976년에요. 샌디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샌디에고가 이제 캘리포니아의 LA 밑에 있는 도시인데 샌디에고에서 한 비행기 경납고를 개조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경납고는 막 광활한데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물건을 갖다 사람이 바로 이게 1970년대 6년에 첫 번째 코스트코의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63년에 처음에 코스트코라는 브랜드 생겼지만 이런 형태는 197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저도 들어가 보면 회사에서 제일 먼저 생긴 거는 63년이 아니라 76년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첫 번째 코스트코가 1976년이었다. 그래서 이제 76년이 됐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로 봐서 세계 1위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맞는데요. 미국 기준을 보면 해서 월마트가 1위가 되겠는데요. 2위가 코스트코예요. 그만큼 코스트코가 매장수는 훨씬 상대적으로 적지만 네. 엄청난 매출을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늘 이럴 때마다 포춘지의 흐름이 더 중요해요. 포춘의 계단으로 몇이 몇이 몇이가 중요한데요. 작년 기준을 보면 S&P 500 미국 500대 기업 중에서 14위, 전 세계 기업에서 전 세계 포춘 전 세계 기업에서 35위. 엄청난 규모의 회사가 분명히 맞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매장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인당 구매 단가가 높은 거예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면은 카트를 뭔가 다 채우지 않으면 네. 아,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낱개로 안 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찾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보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사니까 좀 싸고. 네. 그런 특징이 있죠. 그거가 이제 이 수치를 보시면 왜 코스트코가 싼지 좀 아실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코스트코의 가격이 쓰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를 같이 동시에 매입해서 동시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잉 파워가 무섭다는 게 분명히 있겠고요. 네. 품목수가요. 예를 들어 같은 규모의 롯데마트의 그 같은 매장에 보면 품목수 있죠. 다른 품목수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품목수가 적다는 거는 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치약 같은 걸 말씀드리면 치약이면 우리나라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가면 수많은 메이커마다 브랜드가 쫙 있죠. 코스트코 가면 하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아, 이렇게 브랜드 수가 이제 적다. 네, 예를 들면 뭐 크레스트면 크레스트 하나 갖고 딱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죠. 이거 아니면 사지 마라. 네, 그런 느낌이죠. 물론 이제 요즘 많이 히트되는 티슈 같은 경우는 뭐 자기네 자체적인 커클랜드 브랜드가 있지만 커클랜드 브랜드 아니면 딴 거. 요 정도로 대부분 끝나지 않습니까? 생수만 하더라도 커클랜드 생수 아니면 네. 자체 다른 것들 이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품목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 마진율이 엄청 다릅니다. 달라요. 뭐냐면 마진율이요. 평균 코스트코 일반 상품 마진율이 14%를 잡습니다. 전 세계 비슷한데요. PB 제품인 커클랜드 마진이 15%입니다. 네. 약간 더 많이 받는데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냐면요. 타겟이죠. 타겟. 타겟은 나름대로 이제 가격을 싸게 하는 건데 29%고요. 월마트가 25%인데요. 반해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는 35% 정도 마진을 보기 때문에 마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들 산다는 단점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많이 사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예를 들어서 비타민C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씩 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마진이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진이 차고 일반적으로 전 세계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커클랜드가 자체 상표 아닙니까? 커클랜드의 소위 퀄러티를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코스트코에서 물건 보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네.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렇게 있겠고. 그러니까 전 우리나라도 보시면 유튜브 좀 하시면 많이 보실 텐데요. 유튜브에 보시면 매주 여기 가서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 할인 상품 꼭 사야 될 10가지 하는 전기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요. 아, 못 보셨어요? 코스트코는 촬영을 하게 해주나 봐요. 보통 마트는 그 촬영 못 하게 다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이거 아닙니까? 아. 이번 주 할인 상품 다 보기 비어가고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 도시마다 다 있어요. 아. 우리나라도 이거 제가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유명 유튜버가 5명은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두 유튜버와 기업 간에 이제 뭔가 이런 커넥션이 있는 경우에 하는데 네. 그냥 혼자 가서 마트에서 이거 찍으려고 그러면 제지당해요. 이거 찍지 말라고. 코스트코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보면 코스트코에 요즘 또 뜬 게 대한민국 코스트코가 뜬 것이 전 세계에서 그 사재기 없는 거로 해갖고 엄청 찍었잖아요. 또 이번에 물건 많아서. 네. 근데 진짜 할인 상품 나중에 보시면 네. 할인 상품 그거 보고 하시면 많아요. 많이 사시나 봐요. 그렇게 전 많이 가죠. 네, 전 많이 가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앞서서 이 커클랜드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코스트코에서 직접 생산하고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제가 인정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쿠키. 미국 쿠키 있잖아요. 네, 굉장히 네. 달고 네, 그 하나 엄청 큰데 크죠? 그게 이렇게 세 줄짜리로 나와 있는데 그게 전체 다 합해서 제가 막 샀을 때만 해도 9,000원이 안 넘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 비슷하게 이 땡땡 마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쿠키가 마트. 나오는데 네. 아, 맛이 미국 맛이 안 나요. 거기 이제 노브랜드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아니 땡땡. 노브랜드 말고 이제 이마트도 트레이더스라고 아, 있죠, 또 있잖아요. 있죠. 거기서 있죠. 파는데 미국 느낌이 안 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앵커께서 그 네. 이제 커클랜드 예, 비스킷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아침 있을만 드신 줄 알았더니 그런 과자를 길에 둔 건데. 제가 과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엄마랑 그렇습니까? 이제 여기 가면은 저는 그 쿠키 안 사주면은 이제 네. 따라가지 않겠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커클랜드의 비스켓도 많이 사지만 네. 생수 같은 거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쵸. 물건이 10% 20%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 커클랜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코스트코 가는 분들이 되게 많죠. 맞아요. 일단 그래서 주차난 그다음에 큰 카트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막 치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저는 잘 안 갑니다만 저희 와이프가 일단 회원이고 그래서 자주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생수는 꼭 사오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그 코스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제가 시간상 제가 한번 우리 쪽에 있는 영문 글로벌 잠깐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하고 교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걸 보시면 끝납니다. 코스코에 대해서는. 뭐가 끝나죠? 예, 지금 이제 0606번 하면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하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0606. 예, 딱 잡아주시면 주가 올라간 게 지금 이제 그 재행되게 올라가는 모습이 탄탄하고요. 거의 조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월봉이죠? 예, 월봉입니다. 아니 저기 주봉이나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인데 올라가는 모습 탄탄하지만 지금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 있는 주당 배당금도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있네요. 확연하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EPS 모습 주당 순이익이죠.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게 매출의 모습인데 지금 뭐 하나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코스트코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모두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현재에서는 찾기 쉽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자료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근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되게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가시면 환불을 되게 잘 해주거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데 지금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다르죠?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들으면 바꿔준다 하는데요. 지금은 지금은 화장지, 그 다음에 종이 타올,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독제, 그 다음에 뭐 물, 쌀, 그 다음에 라이솔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일종의 스프레이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지금 환불이 안 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는 사실 좀 사실 사재기에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약간 찝찝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제품들은 현재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은 물품에 대해서 환불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동네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마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코스트코나 뭐 이런 월마트가 더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약간 시별로 혹은 네. 이제 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서 주말에 이제 코스트코 가면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이 회원분들이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게 몇만 원씩 1년에 내요? 무료 회원이 아니에요. 네. 지금 6만 원 정도 한 5만 원, 6만 원 합니까? 네, 그 정도 하죠. 그 정도 비용을 내는데요. 그렇게 비싸졌어요? 저는 3만 원대 한 번 가입해 봤는데. 옛날, 벌써 그건 옛날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피드 시절이군요. 네. 어머님이 계속 결제하고 계실 건데. 그래요? 네. 근데 보시면 2014년이죠? 네. 7,600만 명이었습니다, 회원이. 예. 근데 2015년에 8,100만 명, 2016년에 8,600만 명, 2017년에 9,000만 명 넘어서요. 지금 2018년이죠. 9,400만 명이고 지금은 거의 1억 명이 도달할 정도로 유례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갱신율이 거의 한 90%? 한번 회원 가입하면 나오지 않는 거죠. 나올 이유가 없죠. 나올 이유가 없죠. 계속 어쨌거나 필요하니까 계속 자주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한 번에 이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충성 고객이 많이 증가한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스트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마트에서는 트레이더스라는 창고형 그 할인 마트를 만들었는데 사실 코스트코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되게 제한이 있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또 물건을 또 이렇게 보면은 달라요. 코스트코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죠. 싸서 가는 거랑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주부분들이 가보신 분들은 느끼거든요. 갔다 오고 나면 물건 대비 가격이 싸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10%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신 분들이 느끼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직원당 매출도 보시면 거의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아, 직원당 그러네요. 매출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직원당 이익인데 보신 것처럼 표가 이 주황색 표가 지금 코스코의 모습인데요. 지금 2등 기업 아마존하고 거의 두 배 이상 모습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매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한 기업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구매해도 매수해도 상관이 없는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트코가 주당 주가가 얼마죠? 지금 한 주당? 지금 잠깐만요. 290달러 정도 합니다. 290달러? 거의 뭐 300달러 그러니까 없네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한국에서 내가 코스트코 회원을 정말 5년, 10년 이상 했다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코스트코 주식,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없으면은 약간 네. 장 보러 갈 때 주식 투자를 생각 안 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아마 한국에 있는 회원분들만 주식을 매수해도 탑 50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름 올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미국 주식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코스트코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주부나 뭐 이제 주부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다 이렇게 코스트코는 한 번씩 가보진 않으셔도 들어보셨을 텐데 관련해서 정말 궁금하다 하시면 직접 가보세요. 가서 한번 이렇게 이마트 트레이더스랑 비교도 좀 해보고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거기 또 이제 시식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가면 엄청난 큰 피자. 예. 굉장히 그렇죠. 한 조각에 굉장히 몇천 원밖에 안 하는 피자도 또 미쿡 느낌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먹는 얘기만 하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미주알 고졸 이 시간 코스트코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US 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도움 고맙습니다.